네, 지금부터 오슬지 선수님을 데리고 네.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히 긴장되네요. 어려운 질문이 있으시면 네. 제가 패스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스권을 두 장을 드릴 테니까 대답하고 쉽지 않은 것들 뭐 이런 거 패스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인터뷰 사전에 질문들을 받아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중에서 제가 재밌어 보이는 것들을 하나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문은 조금 쉬운 것부터 할게요. 네. 구정모님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네. 뭐 먹고 그렇게 예쁜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달아주셨거든요. 성실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그냥 남들과 똑같이 한식 좋아해요. 아, 한식 좋아하십니까? 네. 뭐 음식을 가리진 않는데 날과는 잘 못 먹어요. 회 이런 거? 육회, 뭐 생선 회 이런 건 잘 못 먹고 나머지는 뭐 다 잘 먹는 편이라서 청국장에 아 그런 거 좋죠. 해장국 막 이런 해장국 거. 해장국 좋죠. 어, 콩나물국. 아 좋죠. 지금 약간 식성을 보니까 술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술은 맥주는 안 먹어요. 아 맥주 소주 파시구나. 맥주는 배가 부르면 저는 술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미 식성으로 미루어 볼 때 소주를 좋아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가능한가요? 어떤 거죠? 몇 살이신지 그리고 몇 점이신지 그리고 자연 미인이신지 질문을 달아주셨습니다. 나이는 사실 묻는 거는 좀 예의에 어긋나. 아 패스권을 쓰시겠습니까? 네, 패스 패스 나이는 패스입니다. 근데 어차피 다 그거 쳐보면 다 나와요. 네이버에 검색하면 네 다 나오는데 근데 그거를 패스권을 쓰시겠다고요? 제 입으로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숫자는 나이일 뿐입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그 다음 질문 뭐였죠? 하우스 앤디가 몇 점이신지. 아 24점이에요. 24점. 네, 이건 조금 부족한 점수이긴 하죠. 그래도 열심히 지금 연습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자연 미인이신지. 네 수술은 하고 싶은데 사실 겁이 많아가지고 그 수술은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기회가 된다면 하고 싶긴 해요. 어디 하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대표적으로 하나만 뽑는다면? 턱도 깎고 싶고 턱을 깎고 싶다고요? 네 코도 조금 높이고 싶고 눈은 좀 줄이고 싶은. 아 눈을 줄이고 싶은 그러면 제가 네. 시청자분들을 대변해서 네. 좀 가까이에서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감아보시면 네. 칼자국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눈이 되게 신기해요. 제가 원래 짝눈이었어요. 한쪽은 쌍꺼풀 있고 한쪽은 없었는데 고등학교 때 생기더라고요. 쌍꺼풀이 되게 진하셔서 오해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자, 다음 질문.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는지. 이상형은 항상 제가 그 큐미스 방송했을 때부터 저는 항상 코드가 맞으면 된다. 뭐 개그 코드라든가? 그쵸, 그냥 필이 통하는 사람이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나이 차이, 너무 많은 뭐 그런 거 아니고서는 저는 느낌을 되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키가 160. 그거는 조금 그렇긴 하긴. 배가 이만큼 나왔어요. 사랑하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것 코드 네. 맞으면? 아, 그러면은 네. 자꾸 그 외형적인 이상형의 질문을 피해 가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구 선수분들 중에서 네. 아, 이 선수 진짜 잘생겼다 라고 느꼈던 저는 신정주 선수 진짜 잘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요. 아이 그렇게 묻어가지 마시고요. 아니, 진짜로 큐미스 때도 제가 신정주 선수 얘기한 적 있어요. 잘생겨가지고 네. 막 가슴이 콩닥콩닥 막 이렇게 그러진 않아요. 아, 코드가 맞는 게 중요하다. 네 그쵸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팀원 중에서 가장 친한 선수가 누구냐고 물어봐 주시네요. 김세현 선수죠? 근데 세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팀 리그 하기 전부터 이미 오래전서부터 제가 20대 한 중후반 때부터 편하게 만나서 뭐 밥도 먹고 술도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였기 때문에 제일 가장 친하다라고 볼 수 있고 이번에 우승했잖아요. 네. 그럼 뭐 상금으로 뭐 선물을 줬다든가 밥을 샀다든가 밥은 아직 만난 적이 없어서 아마 사겠죠. 태연아 그치? 근데 세연이도 오랜 시간에 힘든 상황에서도 막 공에 열정을 가지고 막 열심히 노력을 해왔던 선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이제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 돈에는 건드리고 싶지 않아요. 아 그 돈은 건드릴 수가 없다. 본인이 정말 막 쓰고 싶은데 다 써도 되고 굳이 저한테 밥을 안 사도 되는데 세연이 이번에 사. 그래서 저한테 뭐 선물 이런 건 저는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네. 이거 좀 외람된 말인데 네네 만약에 우승을 했어요 그러면은
돈을 어디다 쓰고 싶으신지. 우선은 네. 아버지 어머니한테 용돈을 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요 제가 전에 그 8강 갔었을 때 네. 상금 탔을 때도 네. 저는 작은 돈이라도 엄마 아빠한테 용돈을 드렸거든요. 멋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아빠는 제가 1등 하기만을 바랄 수도 있겠죠. 네. 자, 그리고 질문이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네네. 당구를 치면서 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는지 저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집중력. 저도 비슷해요. 멘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는 거를 아니 집중과 멘탈은 항상 이게 당구가요 정말 멘탈 싸움이에요. 당구는 네네. 당황하지 않고 연습한 대로 맞춰내느냐. 이제 마지막 1점 남았는데 정말 자신 있는 공이에요. 근데 막 떨려요. 그러면 놓친 세상 제일 어려운 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멘탈이 중요하다. 자신감. 멘탈과 자신감. 저 자꾸 누우시는 것 같은데 좀 조금만 일어나셔서 말씀을 좀 해주실래요? 가지고. 네. 마지막으로 네. 이제 옵티머스 빌리언드 채널과 야매나무 네. 쫑프로 채널 네. 시청자분들에게 네. 인사하고 네.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쫑프로님 오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새로 오픈하게 될 일산 행신동에 있는 1004번지 당구장에서 잊을 수가 없어. 당구장에서 재미있는 또 시간을 보내면서 당구도 치고 인터뷰도 하고 재미있었어요. 너무 재밌었었고 나중에 또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은 옵티머스랑 그다음에 야매 당구 쫑프로 채널 콜라보로 해가지고 더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한번 또 나오고 싶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그날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수해야죠. 저도 아까 전에 딱밥 맞은 거예요. 잘못 다 없어졌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인터뷰 진행해 봤고요. 저희를 처음 보시는 분들 네.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 항상 하잖아요. 뭐지? 좋아요? 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막 이런 거 하는 거 없어요? 저요? 네. 저는 조택괄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이렇게 해가지고 조택괄 이렇게 하거든요. 조택괄? 예. 네. 이거 아니에요. 좋아요, 댓글, 아 근데 구독, 알림 설정. 그러면 조택괄 하면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조택괄. reprocessed, perfectly horizontal Italian slates. Seamless rails that solely consist of over 6-year-old dry woods. Heating system provides consistent temperature anywhere. More than perfect, Civistus.